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 나도 표적에 따랐으면, 박혁처럼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으면, 여러가지 은사가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배나 드리고 봉사에 헌금이나 바치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 아닐 텐데요. 그럼 지금 교회에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올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목회자가 박혁 때문에 개거품을 물고 있다면 어떻게 보이나요? 그럼 지금 그런 교회 목회자에게 표적이나 은사가 따르는지 분명하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다니시는 교회에서 박혁과 같은 자가 나올 수 있을지 생각만 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표적과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을 하며 방언을 금하지 말라. 바울이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을 감사한 것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일인지 누구에게나 이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힘을 내어 교회마다 이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박혁 때문에 발작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박혁이 태도만 문제를 삼습니다. 발길질에 바람을 부는 것.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바람을 부신 것을 흉내내면 신성 모독일까요? 어째 유대 장로나 바리새인들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나 시비 거는 그들의 수준? 안식일에 병 고친 거 트집잡던?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따위 뿐이라? 누구보다 감정과 감각에 얽매여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발작을 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자가 할 일인가요? 그래서 설교마다 말은 번지르하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 세상 비판하는 이야기, 온갖 사종이나 붙인 이야기만 하지 영적인 건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이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지 않다라고들 하는데, 그런 목회자가 기사와 표적, 은사가 따르는 자들에 비해 성령님에 대해 뭐 하나라도 잘 아는 게 있을까요? 수준 미달이라 열폭이나 하면서 뭐라도 아는 척 하고 싶어 안달이 나서 싸지르는 말들. 세상에 이미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 신자들이 모를까봐. 표적과 은사가 따르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한들 그게 과연 사람들에게 들릴까요? 어차피 신자도 모르고 목회자도 모르니 아무렇게나 하는 말들을 유튜브에서 셀 수 없이 보는데 그냥 웃길 뿐입니다. 신자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고 무조건 박혁만 보면서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는 신자들도 문제이지만 대부분 그냥 헛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세계 최고의 가부가 성공하는 비결 강연회를 열면 그걸 들으려고 매어 터지겠지만 녹색자가 똑같은 주제로 강연을 한다면 과연 누가 가서 듣겠냐는 겁니다. 지금 목회자들 발작은 바로 이런 수준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말은 다 옳으냐? 전혀 그렇지 않죠. 무엇보다 발작하는 목회자들이 왜 그런지 살펴보면 그들은 표적이나 은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운운하지만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행하지 않냐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러지 못합니다. 그분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신을 돌아보지 박혁이나 거품 물고 까대려고 하지 않죠. 나를 대신해서 보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지금 목회자들이 억제를 부리며 폄훼하는 것.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치유사역자는 아니지만 표적이 따르는 치유도 하는 제 입장에서 박혁은 단지 성령이 쓰시는 도구로 보일 뿐입니다. 그를 높이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오른 박혁의 믿음에 대해 본받고 싶을 뿐입니다. 대신 성령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지금은 예수님처럼 모든 질병 그 자리에서 바로 치유하거나 한마디 말로 귀신이 나가지 않으니 얼른 성장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해내야지란 생각만 있지 박혁이 발차기를 하던 바람을 불던 뭘 입고 나오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 일부 목회자들은 박혁에게 개거품을 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르는 능력도 없고 열등감과 피해의식,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 쩌들어 살며 단지 직업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뿐이죠.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고 나름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성경의 역사에 대해 이런 방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잘못인지 알기 때문에 목회자를 가장한 협작군이 아닌 이상 박혁을 까대면서 마치 성령을 높이는 듯 위선을 떨지만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일조차 폄훼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신자들이 올바르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박혁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의 영상을 보면 많은 치유가 있고 그림자를 밟아도 병이 낫고 혀가 잘린 사람도 다음날 온전하게 된 간증이 있습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아니라고 생떼나 부리는 자들, 그래서 상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 눈에는 똥만 보입니다. 그런 자를 상대할 이유도 없고 아무리 열변을 토해봐야 딱 그 수준의 사람만 들어줄 뿐입니다. 만약에 진정한 목회자라면 표적과 은사가 따르도록 베드로와 바울이 한 것처럼 복음만 전해도 성령이 임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해야 하는데 그들에겐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죽어라 외치는 믿음, 그 수준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일부 목회자들은 꿈도 꾸지 못할 수준의 믿음이 있기에 그들이 예수를 증언만 해도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했던 것을 보면 그들에게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 아직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운영을 한다면 오직 말씀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어줍잖은 지식 자랑이나 좋아하지 믿음이 자라는 방법도 모르니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자들의 헛소리일 뿐입니다. 목회자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런 것에만 신경을 써도 교회가 망하거나 문 닫거나 투잡쓰리잡 뛰지 않습니다. 발작하고 개거품 물며 박혁이나 깔 시간에 그런 자가 되도록 노력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침을 튀기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신자들은 올바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과연 목회자의 모습인가? 표적이나 은사가 따르지도 않는 자가 사역자를 폄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도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계속해서 그냥 다녀야 하나? 이런 고민들 말입니다. 목회자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같이 기도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라지게 해달라고 말이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말입니다. 개거품은 목회자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배당 회원 탈퇴 막아야 하니까요. 능력이 없어 보여줄 것은 없으니 억지 주장을 피면서 성경 몇 구절 인용하는 것으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지만 그건 무지한 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나 할 소리지 아는 사람들은 그냥 웃고 맙니다. 박혁 때문에 너무 비교가 되니 화들짝 놀라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발악을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성장을 해서 박혁과 같은 쓰임받는 사람이 되던가, 그런 자를 배출할 수 있는 집회를 하던가, 목회자는 말이 어울리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성경에 언급된 수많은 증거들을 보며 지금 내가 그것을 올바르게 배우는 곳에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박혁과 같은 치유사역자 더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만 비교해도 너무 변질된 것이 보이니 그 안에 박혁과 같은 자가 나오기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이야 그 숫자가 너무 작지만 아무리 옆에서 딴지를 걸어봐야 될 일도 아니고 기존 교회와 사역자 비교만 해도 사람들은 성경에 언급된 것이 사실이라는 것만 더 알게 될 뿐 지금의 구닥다리 방식에 더 이상 눌러앉지 않게 됩니다. 아무튼 발작하는 목회자들 뭐라고 한들 귀담아 듣지 마시고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살펴보세요. 기사와 표적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분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나 평생 회개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강조하는 목회자, 분명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따르는 기사와 표적도 은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있지도 않습니다. 초반에 언급했지만 확고한 믿음조차 없어 베드로나 바울처럼 복음만 전해도 성령을 받게 하지도 못합니다. 방언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고작할 수 있는 율법에, 교리에, 종교적인 것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능력 없는 자들이 박혁에게 계급을 물고 달려들지만 그래봐야 박혁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배알이 꼴리면 직접 가서 따지면 되지만 그럴 용기나 있을까요? 다윗처럼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달려나가 싸울 줄은 압니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동성애, 퀴어 축제 열릴 때 그들은 무엇을 했던가요? 혹시 교회에서 기도나 하던가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닌 것은 누구나 아는데 발작을 하기 전에 교회에서 재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는 충고를 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